공기청정기, 그리고 뭐 가습기, 그리고 왜 침구만 그냥 전용으로 진드기라든지 아니면은 진먼지 같은 거 제거해주는 청소기. 많은 어머님들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주거 환경에 신경을 쓰시잖아요. 근데 잠자리가 그냥 대충 마련이 되면 이런 거다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베개 커버부터 진드기 하나 들어가지 않고 안쪽에 서식할 수 없는 기능성 원단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뒷면이 그냥 쿠션처럼 디자인도 너무 예쁘잖아요. 정말 왜 유럽에서 요즘에 기능성 침구에서도 많이 보시는 그런 대리석 패턴이나 자연주의 모티브, 꽃잎이라든지 이렇게 힐링이 되는 나뭇잎 패턴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레이 컬러로 지금 베개 커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나 진먼지 진드기 방지 투과가 되는 기능성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네. 사실상 얼굴을 파묻고 자는 곳이기 때문에 베개 커버만도 시중 매장에서 그쵸. 원하시는 분들 너무 그리고 많으시거든요. 왜 베개 커버 아래도 우리가 왜 비듬이라든지 두피에는 각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진드기가 되게 많이 서식을 하니까 베개 커버는 꼭 해주셔야 되고 이불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그레이 컬러에 지금 무슨 들판에 정말 평화롭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나뭇잎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디자인이라 상당히 베딩을 해놔도 고급스럽고요. 기본적인 아래쪽에 밑지 같은 경우도 솔리드한 느낌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 보셔요. 투톤으로 멜랑지 느낌으로 수입 벽지를 보는 듯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단이 제가 딱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이게 이제 기능성 원단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만 예쁘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진드기라든지 진먼지가 투과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이 약간 좀 성글게 재직이 되어 있다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알러스의 이 소재감을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그러니까 잡사라는 거 없는 그런 깨끗한 실을 이용을 해서 정말 촘촘하게 깔끔하게.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그 진드기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할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세탁하시고 나셔도 네. 사계절 내내 이 기능성을 그대로 사용해 보실 수가 이 있겠습니다. 안쪽에 지금 솜까지 저희가 내장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이런 원단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땀 흘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침 흘리면서 음식물 같은 거 흘리면서 이 안쪽이 완전히 그 진드기들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 1g으로 100만 마리의 진드기가 살수 있대요. 근데 우리 남편, 우리 아이 특히나 반려동물 같은 게 있으면 안쪽에서 드글드글 지금 진드기가 서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진먼지 보통 안쪽에 솜이든 거위털이든 안쪽에 내장재가 어떤 뭐 패드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요 이렇게 툭툭툭툭 털면은 다 먼지가 펄펄펄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도 그래요. 굉장히 왜 천식기도 있고 편도도 크고 호흡기가 약해요. 그래서 침구에 되게 신경을 쓴다고 왜 진먼지 없애주는 그런 청소기도 쓰고 했는데요. 이런 먼지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매일 이 아주 착착하게 쌓이게 되니까. 근데 요거는 아예 그냥 진먼지까지 들어갈 수 없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톡톡톡톡 쳐도 잘 폴폴 날리지가 않잖아요.